안녕하세요. 한신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의 상징, 수선화입니다. 여러분, 수선화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3월에 곤고지에 가시면 수선화로 가득 덮인 장관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곤고지에는 노란색 수선화와 흰색 가운데 노란 꽃이 있는 수선화가 있는데, 저는 뒤에 귀여운 수선화를 선택했어요. 향기가 제 취향이었거든요. 그 향기를 설명하자면, 어느 낯선 곳으로 데려다 주는 향기였어요. 제가 곤고지에 갈때 비밀스럽게 저를 새로운 길로 안내하던 그런 느낌이 나는 향기예요. 그 향기는 저를 신비로운 공간으로 데려다 주었죠.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은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어요. 공간 안에 공간, 꽃 안에 꽃, 꽃잎 안에 어떤 비밀스런 이야기를 감춰 놓은 걸까요? 호기심으로 따라 들어가고 또 따라 들어갑니다. 긴 터널이 지나고 너른 평지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너른 평지 끝, 하얀 얼굴로 반기는 귀여운 수선화를 만났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주한 얼굴치고는 허탈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대감에 차서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을 상상했던 걸까요? 하지만 순식간에 그 귀여움에 매료되고야 말았습니다. 수선화의 꽃말인 무심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수선화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수선화는 아주 강한 꽃이었습니다. 섬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자신을 추스리는 모습이 자기 관리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고 어떤 땐 바람보다 더 신속히 움직입니다. 그 방향에 더 공감하고 더 이해하는 몸짓을 취하더라고요.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사람은 자신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입을 열잖아요. 자기 애가 강할수록 겉모습은 부드러움으로 치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한 사람은 강함을 과시할 필요가 없기에 모든 일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고집이나 관념 속에 얽매일 필요도 없죠. 그저 대자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그런 모습은 어느 깨달은 성자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선화의 자유분방함과 유연함을 보고 있자니 차분히 저 자신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귀여운 수선화 꽃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처음 제가 그림을 그렸던 그때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저 색이 나오는 그 느낌이 마냥 신기하기만 하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내 손에서 나오는 색들로 나만의 세상을 그리는 희망에 행복했던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무심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